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잃고 살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나 믿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덥석덥석 하자는 대로 살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아유, 낭패도 이만저만한 낭패가 아니죠.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세상이 두쪽 나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뽑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시자고요. 재밌겠네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두쪽 나도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 첫 번째, 쉽게 큰 돈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 은퇴 생활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쉽게 큰 돈 벌게 해주겠다며 다가와 사람 마음을 휘젓고 욕망을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범들의 전형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놈들이 아주 배워도 어마무시하게 배운 놈들이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돈도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유, 외국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높은 공직에도 있던 사람이 뭐 사기를 치겠어? 하면서 경계를 풀고 스스로 그들이 쳐놓은 터치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한국에서는 있는 놈들, 배운 놈들이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미국의 마이클 존스턴 교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정치인, 검찰, 고위관료, 교수, 금융인, 재벌, 언론인 등 각 분야의 엘리트들이 학연과 지연 등으로 뭉쳐서 권력을 유지하는 기반을 닦고 카르텔을 형성해서 서민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눈먼 세금에 빨대를 꽂아 양 막대한 부당이익을 얻는 아주 특별한 부패 유형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듯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쉽게 큰 돈 벌게 해주겠다, 자식들에게도 아주 척척 베풀며 살게 해주겠다고 욕망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배경과 출신이 아무리 으리으리해도 사기꾼입니다. 사기로 전 재산 잃고 비참하게 사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 그랬다기보다는 헛된 욕망에 눈 멀고 귀 멀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잊지 마세요. 사기꾼의 첫 번째 타겟은 돈 많은 사람이기보단 헛된 욕망에 쉽게 넘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헛된 욕망에 불이 붙으면 돈이 없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돈을 다 알아서 구해온다고 합니다. 세상이 두쪽 나도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 두 번째, 바람핀 배우자. 바람도 도박처럼 중독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람은 금지된 행동을 하는 일탈이 주는 짜릿함,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이 주는 설레임과 성경험이 풍부한 유부남 유부녀들이 거침없이 즐기는 성적 쾌락, 청춘으로 되돌아간 듯한 연애 감정 등 강력하고 복합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 그 맛을 끊기가 어렵죠. 배우자에게 불륜이 들키게 되면 잘못했다, 별관계 아니다, 실수였다, 헤어지려는 참이었다, 응? 곧 정리할 거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숱한 말과 함께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지만 집 밖을 나서면 다시 상간남 상간녀를 만나러 나가는 것이 바람피는 배우자의 민낯입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게 감정을 느끼고 몸을 섞는 것도 몹쓸 일이긴 하지만 더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불륜을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해대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도 한번 해버릇하면 습관이 될 뿐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아주 더 집요해집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는 그 거짓말쟁이를 믿을 수 있겠어요? 바람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쟁이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배우자를 입술에 침 한번 묻히지 않고 뻔뻔하게 기만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두 번 다시 믿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세상이 두쪽 나도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 세 번째, 일관성이 없는 사람. 여기에서 하는 말과 저기 가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느라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떤 게 진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일관성을 이야기할 때 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냐를 대개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만 사실 일관성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시간적 일관성입니다. 처음 사귈 때 반짝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면 알수록 한결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적 일관성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또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의 모습과 집에서의 쉴 때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둘이 있을 때는 아주 그냥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살갑게 굴다가도 여러 사람과 있을 때는 차갑게 대하고 어떤 때는 쌩까서 벙 쪘던 경우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또 한편으로는 가족, 학교, 직장, 사적인 모임에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카멜레온처럼 장소마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 행동과 말이 변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강한 사람에게는 더없이 친절하던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군림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공간적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에 대한 일관성입니다. 일상적이고 편안한 상황에서는 멀쩡하던 사람이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으면 돌변해서 소리 지르고 막말하고 막 집어던지고 아주 그냥 지랄을 하는 경우가 있죠. 뭐 분노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하여간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 일관성을 유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인데 하여간 시간적 일관성이든 공간적 일관성이든 스트레스에 따른 일관성이든 다 일관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두쪽 나도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네 번째 마지막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저는 책임 전가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마다 부서장이었던 임원분이 생각납니다.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어린아이같이 아주 굉장히 유치해서 임원회의 때 배석했던 우리 부서원들 모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마도 내적 미성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실수를 지적하는 비판을 반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곤혹스럽죠. 코너에 몰린 듯한 기분도 들고 수렁에 빠진 듯한 기분도 들고 말입니다. 등에선 식음땀도 나고.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한마디로 기분 더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기분 더러운 순간을 모면하자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끌어들이는 것은 사회생활하는데 기본적인 품성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나만 잘못했어? 나만 그랬어? 너도 그랬잖아! 이런 사람 있죠? 하여튼 유치해요. 특히 이런 사람을 믿고 함께 일했다가는 언제고 뒤통수 맞기 십상입니다.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헛된 욕망에 눈이 가려지면 뻔한 거짓말도 믿게 되고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되레 쫓아다니게 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곁에 두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